자, 이번 시간은 605페이지 지역 공부 정리 절차 이 부분을 정리하고 지적 측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적이라면 토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만약에 그 등록 내용이 변동이 생기죠. 이런 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토지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일반적 이동사 6가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에 대해 정리해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특수한 이동 사유로서 축척 변경이나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이후 특례 문제를 정리했죠. 그러면 이러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자, 토지 이동이 있다.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 말소할 사유가 생겼다는 거죠. 이에 따라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걸 줄여서 지적 정리라고, 지적 정리. 자, 그럼 여기서 토지 이동에 대해서 이 토지 신청권자 문제를 하나 정리해 줘야 됩니다. 토지 이동 누가 신청하느냐? 즉, 분할 신청이나 지목 변경 신청, 뭐 이런 합병 신청 누가 할까? 그래서 신청권자는 거의 보시다시피 첫째, 토지 소유자 원칙이다.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근데 소유자 하지 아니할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위 신청권자가 있습니다. 뭐 기억 잘해야 돼요. 국공사채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줍니다. 자, 여기 국이라는 것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위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위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이건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그럼 공공용 토지는 지목이 합병의 의무가 있는 지목과 8개가 겹친다 했죠. 그래서 도로, 지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까지 겹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민법 404조에 따른 대위채권자. 이렇게 해서 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단순한 점유자인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인, 농경지, 대리경작자라든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 이런 주차장 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인. 이것은 여기에 여기 공공토지사업시행자 중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리는 대위권이 없는 것으로 기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위 신청권자를 알아두시고, 요거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봤던 것이 여기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하나 더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소유자한테는 신청권이 처음부터 없고 사업시행자만 신청권이 있다 했죠. 그래서 요것과는 다른 겁니다. 소유자가 신청권이 있고 신청권이 있는데 하지 아니할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네 가지.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이렇게 해서 토지등 신청권자 문제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적 정리할 때 지적 공부 정리를 줄여서 지적 정리를 한다 했죠. 이때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그다음에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서로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에 요 내용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때 토지 표시 관한 부분은 자, 기준이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끝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었으니까 등기부에서 먼저 정리가 끝나면 이에 따라서 통지가 오면 여기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여기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절차인 등기부를 정리한 절차로 또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등기 촉탁이다. 즉, 요 등기 절차에 계신 촉탁 등기라는 것은 주체가 관공서,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신청할 때 용어를 촉탁이라고 쓴다 했죠. 지적 소관청이 등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지적공부인 대장과 등기부 간에 무엇을 지키느냐? 토지 표시. 토지 표시상을 일치킬 목적으로
국가인 지역 소관청이 등기해 주는 걸 등기 촉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첫째 신규 등록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신규 등록만 있죠. 왜? 신규 등록의 경우는 등기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치할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등록은 유일하게 토지종사회 중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해마다 나온다 했죠. 신규 등록을 다른 말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이런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한 경우, 이미 소유자 정리의 경우는 이미 등기부가 먼저 정리 끝났기 때문에 촉탁사유가 아니고 토지 표시상도 아니죠.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등기 촉탁을 했으면 등기부를 정리했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야 하냐?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소유자 통지, 지적 정리 통지 문제입니다. 지적 정리를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이때 자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를 다 바꾸고 났으면 이것은 소관청 등기 해준 거죠. 소유자가 등기를 바꾼 게 아니죠.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촉탁한 촉탁 관공서에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다. 그럼 이 촉탁 관공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이걸 알려줘야죠. 바꿔놨다고. 그래서 소유자 통지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가 필요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기가 필요 없을 땐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래서 이런 15일, 7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 15일,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7일 이내에 알려주고, 소유자한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소유자 스스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죠. 그건 언제냐? 소유자가 스스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통지 대상이 되는 건 전부 다 소유자 스스로 하지 않은 겁니다. 직권을 했거나 사업 시행자가 했거나 또는 이런 소관청에서 촉탁했거나 또는 대위권자가 했거나 소유자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유자 통지 절차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기출 지문들을 보죠. 7페이지 맨 아래쪽에 46번 기출 질문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 이동 시절 대신할 소유자가 아닌 것, 즉 대위권자 아닌 것, 주차 전용권 준비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설물, 즉 주차장 부지의 경우에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는 여기 안 들어갔죠. 국공사 측, 국가나 여기 국가나 공동주택 부지, 공동토지 사업 시행자, 대위 채권자 네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47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의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할때 토지 이동정리계획서. 자, 소유자 변동이 생겼으면 소유자 정리계획서지 토지 이동정리계획서 아니죠. 토지 표시에 대해서만 토지 이동정리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48번 토지 대행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등기한 걸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아닌 것. 즉, 소유자 변동 기준이 여기 등기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등기 먼저 받고 이 내용에 따라 대장을 정리하는 게 소유자 정리인데 이때 등기부에 소유자 바뀌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등기 신청 접수 중입니다. 등기를 신청한 것만 가지고는 소유자 변동이 안 생겼죠. 등기가 완료 통지. 등기가 끝났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신청만 한 상태다 하면 아직 변동은 안 됐습니다. 우리 등기법 6조 1항에 가면 접수 시기는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다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효력이 언제 생기냐 효력 발생 시점에 관련돼서는 등기를 마치면 그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 했죠. 그래서 이러한 접수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접수증만 가지고는 소유자 변경 사실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49번 지적소관청이 지적 정리로 인한 토지 표시 변경한 등기 촉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여기서 등기 촉탁 이거 하지 않는 거 유일하게 신규 등록 이거 일치할 등기부 없기 때문에 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촉탁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대장과 지적공무원 대장과 등기부한 토지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등기해 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는데 일치할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40번도 역시 신규 등록 문제고요. 그 다음에 50번 등기 촉탁이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소유자를 대신해서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신청하는 걸 말한다고 했는데 토지 표시에 대한 것만 그렇죠. 토지 표시. 여기 토지 표시. 토지 표시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소유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51번 또 역시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소관청이 신규 등록할 때도 계속 나오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52번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제하는 시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는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7일 등기가 필요하다면 15일 7일 15일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53번은 소관청 등록 전환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 이동 사유 중 일반적 이동 사유라 하겠죠. 토지 표시하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그 변경 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날부터 10분의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를 통제해야 된다 했는데, 등기를 등기관서에 접수한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자, 이걸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적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이렇게 등기를 촉탁한다. 등기를 촉탁하게 되면 이 등기를 다 마치고 나서 등기가 끝났다고 완료 통제 줍니다. 완료 통제 해주면 이 완료 통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고 등기 끝나고 완료 통지서를 지적 소관청인 시장군수청에 접수한 날로부터입니다. 그 기산일을 또 바꿔놨었죠. 이런 내용들을 주의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적정리 절차에 관련된 문제, 기출지문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지적측량문제 607페이지 피시고요. 자, 지적측량만 시험범에 들어가기 때문에 측량 절차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오로지 지적측량만 시험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개념도 보시다시피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보관할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여기다 등록하려면 첫째 등록을 한다.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이 토지 표시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여섯 가지 있다 했죠. 소재, 지번, 지목 중에서 경계, 좌표, 면적 이 세 가지는 재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한다. 대부분 다 등록을 위한 측량입니다. 그런데 한번 등록이 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경계나 좌표를 땅 위에 복원시킬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계는 토지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을 직선 연결 선이라고 했죠. 이것을 지상에 복원시킬 목적으로 복원시킬 목적으로도 우리가 뭐한다? 지적 측량한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우리가 지적 측량이라 하고, 여기서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라고 용어 정의에서 내리고 있다 했죠. 그래서 대부분 등록을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상에 복원시킬 때는 지적 공부를 이건 문제 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복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현이라고 해서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두 가지 측량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라 복원하기 때문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즉 등록할 때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고 수행자 측량해서 성과를 결정하면 이 성과를 국가 관리한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정확한 지적 여부를 검사해야 되고 검사에서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이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등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는 검사 측량을 하지만 지상에 보관할 때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도 같이 복현 이 두 가지 경계보건 측량,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608페이지 넘어가셔서 지적 측량 크게 나누면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지는데 기초 측량은 자 지적 측량은 총 13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초 측량부터 해서 세부 측량 12가지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기초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다. 자, 지적 측량은 각 토지 위에, 토지 지상에 일정한 기준점을 설치하는 지적 기준점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요 세 가지 지적 기준점이라고 지적 기준점. 요 토지 위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요 기준점. 요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했습니다. 기초 측량 절차는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계획을 세웠으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 답사한 다음에 선조관계, 선전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상 이 순서를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표 작성한 순서로 진행된다. 이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측량의 순서입니다. 계획이 맨 앞에 나오고 준비하고 현지 답사한 다음에 선조관계, 그 다음에 성과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세부 측량인데 지적 공부 복구할 때 한 측량이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시 분할 측량, 토지가 바다로 했을 때 등록 말소 측량, 축척 변경 시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을 위해서 측량을 할 때 등록상 정정 측량, 즉 경계 정정의 경우 측량한다 했죠. 그다음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지적 확정 측량,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측량, 그리고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를 검사한 검사 측량, 그리고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요 두 가지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 측량 총 1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빡세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등이 있을 때 하는 측량이 뭐냐 하면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 현황을 도면인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뭐라고 하느냐?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 측량은 즉 일명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한 측량을 말합니다. 검사 측량은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것인데 지적 측량 수행자는 못한다. 그리고 수행자와 다른 방법을 해야 됩니다.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행자와 다른 방법으로 검사도 되어 있습니다. 경계보원 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등록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그 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경계보원 측량은 등록할 당시와 즉 측량 기술이 발달해서 정밀성이 훨씬 높은 측량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경계보원 측량은 등록할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그 위치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검사 측량 대상 아닌 거 복현 기억하라 있고 수행자 할 수 없는 거 재검 즉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량 절차에 관련돼서는 크게 이렇게 지적 측량을 위해서 수행자라는 기구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지적 소관청에 직접 가는 게 아니다. 소관청에 가지 않고 이 중간에 수행자가 있다.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있어요. 이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고 등록된 지적 측량 업자를 말합니다. 자, 소유자 등은 측량을 여기에 의뢰해라. 의뢰. 물론 의뢰할 때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수행자 측량 준비 파일을 작성한 다음에 준비가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실시하고 그래서 측량 성과를 결정합니다. 성과. 이때 의뢰인은 현장에 입회를 하죠. 입회 이렇게. 그리고 성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와서 검사, 정확한 여부를 검사해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러면 소관청 수행자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서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도를 발급해줍니다. 성과도,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준다. 누구에게? 수행자에게. 그러면 자, 이런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의뢰에게 이걸 발급해야 돼.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자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했죠. 지적 측량은 소유자가 직접 갈 수도 없고 여기 직접 발급해주지도 않는다. 수행자를 통해서 움직인다 꼭 알아두시고요. 수행자 측량을 실시할 때 측량 기간 및 검사기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측량 기간과 검사기간이 나와요. 측량 기간 현장에 나가서 하니까 기간이 좀 길죠. 그래서 5일을 일단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인 측량 기간은 5일이다. 검사는 이거보다 작죠. 4일. 5일 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측량 실시하려면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준점 표지. 그럼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기준점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15점 이하 15개. 지적 삼각점 뭐 5개, 삼각 보조점 10개 뭐 이렇게 하면 15개 되죠.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을 주는데 이건 측량계나 검사는 똑같습니다. 15점을 초과할 때 벗어날 때는 초과하는 매 4점마다 4점마다 요 4일에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합니다. 일씩 가산시켜라.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 설치하는 경우고 요 별도로 당사자 합의나 계약으로 별도로 따로 정했을 때는 그 기간에 따르되 합의로 정한 기간 중에서 4분의 3을 측량으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기간에 기준점 설치할 때는 기본 기간에다 이걸 합산시키는 것인데 측량 기간을 물어본 건지 검사기간을 물어본 건지를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측량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중에서 이제 요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610페이지 보면 거기 보시면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지적 기준점은 시 도지사나 지적 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국가 기준점을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이라고 했죠. 여기 세 가지 지적 삼각점 2에서 5km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지역 삼각 보조점, 그 사이사이에 1에서 3km마다 하나씩 설치합니다. 지역 도근점, 50에서 300m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적 기준점이 있는데, 요 기준점 표지라는 것은 토지 땅 위에 설치한 표식물을 말하고, 기준점 성과라는 것은 요 설치된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 걸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점 표지와 성과, 설치 관리, 공개 관련해서, 자, 거기 지적 삼각 지적 표지에 대해서는 자 지역기준점을 정한 자, 시 도지사 소관청이 이거를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시 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역 삼각 보조점과 도근점에 대해서는 성과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 삼각점에 대한 성과를 열람청구하거나 등본청구할 때는 원래 시 도지사한테 청구하면 되지만 전산됐기 때문에 이때 시 소관청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역 삼각 보조점이나 도근점에 대한 원래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 등본 청구를 소관청에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 표지 관리나 공개 관련된 도표를 간단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둬야 기출 지문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8페이지 보시죠. 지역 측량. 자, 첫째 기출지문 지역 측량하는 경우 아닌 거. 자, 위성 기준점 및 공공 기준점. 이것은 지적 기준점이 아니죠. 우리가 지적 측량 중에서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죠. 그게 지역 삼각점, 지역 삼각 보조점, 지역 도근점. 이거 설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성 기준점이나 공공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지역 측량을 실시할 대상 틀린 거. 자, 연속 지적되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하는 경우. 자, 연속 지적도는 원래 용어정에서 나왔듯이 지역 측량하지 않고 도면상의 어떤 그 경계점을 서로 연결 작성한 것인데 지역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지역 측량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지문도 역시 지역 측량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찾아보라고 했는데, 자, 박스 안에 전체가 다 지역 측량입니다. 자, 소관청이 신규 등록 신청에서 필요한 측량할 때 이게 바로 신규 등록 측량이죠. 그 다음에 니은처럼 지적공부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측량할 때 이게 복구 측량이라겠죠. 대급번 지역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건 지역 재조사 측량이라겠죠. 그 다음에 소관청이 소유자가 소관청이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해서 등록 말소 신청해서 측량할 필요로 할때 이게 바로 등록 말소 측량. 이렇게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경계 조합표 면적을 새로 정할 땐 지역 측량한다겠죠. 그래서 전부 다 지역 측량 13가지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지역 측량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4번 지문, 토지 소유자랑 이해관계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것은 지역 재조사 측량입니다. 지역 재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할수 없는 건 재검,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을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겠죠. 5번도 역시 경계본 측량 실시할 때 실시한 때는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근데 복현 요두 가지는 검사 측량이 아니라겠죠.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6번 보시면 수행자는 측량 의뢰 받으면 기간 일자 수수 등을 적은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시 도지사가 아니라 어디 소관청 다음 날까지 소관청. 그다음에 7번 보시면 성과를 측량 성과 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복현 두 가지죠.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둘 중에 하나를 지문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신규 등록 등 주로 합병 등을 할때 새로이 측량해서 각 필지 경계 조합 면적을 정한다 했는데 합병은 지역 측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합병은 왜 중요하게 나오냐면 합병에 따른 지적 정리할 때 경계 조합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지역 측량하지 않는다 했죠. 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고 면적은 합병 전각 필지 면적을 산술적으로 합산하면 되므로 지역 측량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경계원청량 지상건축물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정을 실시한다 했는데 이게 바로 지적 현황 측량. 그 현황이라는 단어를 주의하면서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한다. 건축물이나 이런 지상 건축물 등 위치를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라는 말이 나면 항상 지적 현황 측량을 찾으셔야 됩니다. 10번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 측량하고자 한다. 수행자의 측량 기간과 지적 소관청의 검사 기간은 기준점 설치하지 않을 때 측량 기간은 5일이며 검사 기간은 4일. 이거 실시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5일 4일 차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1번도 역시 지적 측량 기간 5일이며 검사는 4일로 한다.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 측량 또는 검사할 때 기준점 이거 15점 이하 할 때는 4일에다가 4일을 초과할 때는 요 4일에다 초과한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시키라 하겠죠. 그래서 요 444 들어가야 됩니다. 12번 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는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 자 서로 합의로 따로 정했다. 그럼 그중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합의해서 기간을 정했는 40일이면 측량기간은 4분의 3인 30일 검사기간은 4분의 10일이 됩니다. 13번도 역시 합의로 기간을 따로 정했다. 그 기간을 따르되 전체 기간 중 얼마?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으로 쓰라겠죠. 14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로 정했다. 합쳐서 20이다. 그럼 4분의 3인 15일을 측량으로 쓰고 4분의 1은 검사로 써야 되는데 이때 검사기간을 물어봤으니까 5일이 됩니다. 그 다음 15번 기준점 성과와 지적 기준점 성과 열람 등본 발급 신청 기관의 연기를 옳은 걸 처리했을 때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삼각점은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신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삼각 보조점과 도군청은 소관청에 신청한다 했죠. 요 도표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측량 절차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량 절차 관련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 측량 관련해서 이제 적부심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적 측량 적부심사. 그래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측량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요약집은 61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측량 분쟁을 해결하고 지적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중앙 지적 위원회, 각 시도마다 지방 지적 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 지적 위원회가 하는 일 유일하게 측량 적부 심사를 의결합니다. 그런데 중앙 지적 위원회는 이런 측량 적부 심사에 대해서 불복할 때 재심사 즉 2심 역할도 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기능이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612페이지의 그 도표 밑에 중앙 지적위원회 기능을 보면 지적 관련 정책 개발 업무 개선, 지적 측량 기술이 연구 개발 보급, 그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재심사 2심이라겠죠. 지적 기술자 양성, 그다음에 기술자의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 항상 의결한다. 이렇게 중앙 지적위원회 기능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재심사가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지방 지적 위원회는 유일하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만 의결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위원회는 인원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의 위원. 이것은 아까 축적변경위원회와 인원수는 같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임기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임기가 따로 없어요. 이걸 뺀 나머지 위원만 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설직이기 때문에 아까 축척변경위원회 임시직임으로 임기라는 게 따로 없지만 이런 지적위원회는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는 겁니다. 2년, 해는 재적 과반 출소로 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개의한다. 이것은 일반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서 절차 소집은 이것은 아까 축척변경위원회가 똑같은 겁니다. 재적 과반 출소 개의, 과반 찬성 의결,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 일시 장소 안건은 5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서면 통지해라. 이거는 축적변경에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이건 지방지적위원회 똑같습니다. 위원회 제척기 폐피, 해임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참고로 제척기 폐피는 민사소송에 있는 어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엔 조치입니다. 제척이란 법률상 당연히 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유입니다. 일정한 친인척관계나 사건 관련성 때문에 그렇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 공동권자 공동의무자 된 경우, 그 다음에 우연히 해당 안건의 당사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우연히 해당 안건의 증언진술 감정했을 경우, 우연히 우연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됐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우연히 해당 안건의 원인 처분, 즉 자기가 측량해놓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은 자기가 해놓고 거기에 스스로 재판하기 때문에 이건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된다. 이걸 재척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는 우연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즉 이런 적부심사를 청구한 당사자가 이런 지적 우연이 우연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게 기피, 저 우연을 바꿔달라 요구하는 걸 기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 즉 재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연이 스스로 자기가 안건 심의 의결을 벗어난 걸 회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상 당연할 수 없는 걸 재척, 당사자가 바꿔달라 요구하는 걸 회피, 우연 스스로 물러난 걸 기피, 당사자가 우연을 바꿔달라 요구하는 걸 우리가 기피라고 하죠. 기피 신청, 우연이 스스로 물러난 걸 회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이 해임 해촉 사유, 즉 해임 우연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이걸 해임 해촉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신장애 치매가 왔다든가 또는 정신착란이 왔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이 심신장애입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해임 해촉 사유고, 직무 퇴마이나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우연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역시 해임 해촉 사유, 재척 사유 해당한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때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 해촉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요약집 615페이지 그림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누가 청구하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지적측량 수행자, 즉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의 다툼이 있으면 자 시, 도지사를 거쳐간다. 이 표현에서 시, 도지사, 각 시도마다 바로 뭐가 있느냐, 여기 지방지지원 이 표현을 잘 써요. 이쪽에다가 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거쳐간다. 거쳐서 시도에 거쳐서 지방지원의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한다. 그럼 내부적으로 시도의사가 회부할 때 30일 이내, 지방지원 의결할 때 60일 이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한 번만 1차에 걸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심은 의결하면 직접 의견 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갑니다. 이쪽으로 지체 없이. 그리고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7일 이내 통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지원에 불복할 때는 지방지원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하는데, 요 시도세 위에 있는 기관, 즉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는 여기 중앙지구가 있죠. 이걸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중앙지구. 자, 이때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때 재심사. 이건 장관을 거쳐간다 표현을 써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역에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이쪽 보낼 때는 30일이요. 의결할 때는 60일, 연장할 때 한 번만 30일. 자, 이쪽으로 보낼 때는 지체 없이. 그리고 7일 이내. 그리고 사본의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게 1심이 재심. 2심이라는 거죠. 여기서 구제를 받으면 이제 측량 문제 잘못되면 경계자 앞에 면적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우리 지역 소관청에 있는 지적공보에 있어요. 여기에 지적공보상 경계좌 앞 면적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쪽으로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지적공보를 직권으로 정리. 이게 등록상 정정 중에서 아까 등록상 정정 여섯 번째로 언급한 지적 우연의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직권 정정 사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자, 적부심사는 시도사를 거쳐서 지방, 재심사는 90인의 장관을 거쳐서 중앙, 내부적으로 보낼 땐 30일, 의결 원칙 60일, 연장 30일, 지체 없이 7일,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적부심사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문제 지문을 보죠. 자, 9페이지에 16번 문제 지문을 보세요. 우연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항소 안건을 7일 전까지 아니라 5일 전까지 서면 통제를 하겠죠.
중앙 지적은행 심의 의결 사항 틀린 거, 지적 재조사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이런 것들은 중앙 지적의 다섯 가지 심의 의결 사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지적은행 심의 의결 사항 옳은 거, 지방 지적 우연은 지적 측량 적부 심사 하나만 의결한다겠죠. 19번 지방 지적 우연은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 심사 청구 사항과 지적 기술자 징계 요구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는데 지적 기술자 징계 문제는 중앙 지적 우연의 기능입니다. 즉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지방에서 하지만 중앙 지적위원회가 징계 요구, 기술자 징계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번 지역 측량 적부 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 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결한다는데 여기 원칙적인 건 부득이한 사유란 건 이걸 얘기하고 원칙적인 건 60일 이내죠.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나 이건 원칙적으로 이런 얘기죠. 60일 이내에 심의 결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수행자가 관할 시 도지사를 거쳐 지역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우연이가 뭐냐? 이건 시도 거쳐가는 건 뭐다? 지역측량 적부심사죠. 지역측량 적부심사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 그다음 20번 지역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역위원회에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관에게 하면 안 되고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지역측량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겠죠. 거쳐간다 이 표현을 꼭 써야 됩니다. 여러 번 그 조문이 바뀌면서 현재의 상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 지문 그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측량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지역 측량 적부 심사와 관련된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측량에 대해서 두 문제 정도 나올 때 하나는 절차나 개념 또 분쟁이 생겼을 때 적부 심사 문제 이 정도만 정리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 문제를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등기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